반갑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제 영상에서 T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SK 고객이라면 해외에 있을 때 와이파이가 있는 곳이라면 한국으로 거는 전화가 전부 다 무료화가 됐다고 그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그 영상 댓글에 형 카톡 보이스톡하고 다른 게 도대체 뭐야 라고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잠깐 비교해 드릴게요. 아싸 번째로 카톡은 자기 카톡 친구들한테만 전화를 걸 수가 있잖아요. 근데 T전화는 전화번호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에게라도 전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카톡 아이디로만 추가한 친구를 제외하고는 내가 번호를 알고 있는 모든 카톡 친구 플러스 뭐 택배기사 아저씨 뭐 온라인 쇼핑몰 고객센터 뭐 1588로 시작하는 신용카드 콜센터 내가 그냥 한국에서 전화 쓰듯이 똑같이 아무한테나 전화 걸 수도 있고 그분들도 그냥 내 한국 번호로 전화를 걸면 공짜로 전화 다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내가 로밍 요금제를 가입하지 않고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 있을 때 전화를 한다면 처음에는 VoIP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화를 거나 봐요. 여기선 안 울리는데 조금 딜레이가 있다가 일반 전화로 전환이 돼가지고 그쪽에 로밍 안내 메시지 가고 그냥 일반 전화로 다시 울리더라고요. 물론 그럴 때 전화를 받으면 공짜가 아닙니다. 아, 두 번째로는 T전화가 통화 품질이 훨씬 더 깨끗합니다. 통화 품질의 기준은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음질과 딜레이. 내가 전화기에 대고 혀를 팔락거리면 그 짝사람 귀 앞에서 내 혀가 마치 그냥 팔락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바로 음질. 그리고 딜레이. 음질이 아무리 좋더라도 내가 한 말이 상대방한테 도달할 때까지의 딜레이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듣고 대답할 때 나한테 올 때 또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통화할 때 엄청나게 짜증납니다. 음질이 됐건 딜레이가 됐던 카카오톡 보이스톡보다 T전화 쪽이 훨씬 더 통화 품질이 좋습니다. 아, 세 번째는 바로 통화 녹음이에요. 보이스톡은 통화 녹음이 안 되죠. 근데 T전화로 할 때는 로밍으로 하더라도 꼬박꼬박 전화통이 전부 다 녹음이 됩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자주 쓰는 VoIP 인터넷 전화 몇 개 소개를 드려볼게요. 제가 볼 때 품질로만 봤을 때는 아이폰에 있는 페이스타임 오디오, 페이스타임 비디오 이 두 개가 정말로 품질이 넘사벽입니다. 얘네가 쓰는 코덱이 H.264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코덱을 써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전화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 잘 들려요? 에, 아, 뭐 이까요? 아, 이만 테스트 시대를 낚게도 대화 테스트 중인데요. 응. 예. 응. 잘 들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만 페이스타임은 내가 상대방한테 전화를 했을 때 가끔 전화가 울리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단말기끼리만 전화 연결이 된다는 단점도 좀 크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라인에서 그 전화하는 기능이 작년 말부터 HD 보이스라고 하는 기능을 지원하면서 통화 품질이 굉장히 향상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또 이건 어때요? 여보세요? 잘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 요거 기코에나이 노? 다만이 가끔 그래도 뭔가 사이쇼 좀또 덴파가 사이쇼 닦게 덴파가 와르갔다? 아니 근데 やっぱり こっち ちょっと声が 안定感ない 뭔가 声が 뭔가 小さくなったり する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상대방의 OS나 앱 버전에 따라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일단 전화를 했을 때 HD 보이스라고 하는 글자에 녹색불이 켜졌다! 그러면 그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품질 겁나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T전화 이것도 통화 품질이 겁나게 좋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T전화랑 페이스타임 오디오랑 거의 삐까 뜨는 1등. 야이! 야이 이게 사실적으로도 말해가지고 이. 한국 번호가 뜨니 깜짝 놀란다.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페이스북 메신저 전화 기능도 예전에는 굉장히 좋다고 느꼈었는데 요즘에는 좋은 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요즘에 느끼는 감정으로는 뭐 그냥 거기서 거기 정도. 아, 그리고 구글 듀오도 굉장히 괜찮은데 이 앱을 쓰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스카이프, 구글 행아웃 이것도 같이 앱을 깔고서 사용하면 통화 품질이 괜찮습니다만은 상대방이 그 앱이 없을 때는 내가 이제 전화번호로 걸게 되는데 그럼 돈도 조금은 들고 통화 품질도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조금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이거 조금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톡이 한국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전화 걸기는 쉬운데 통화 품질 자체는 저는 좀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요. 이건 뭘로 걸은겨? 이건 지금 카톡 보이스톡으로 걸어본 건데 그냥 보통 통화하는 거랑 뭐 비전하지 뭘. 별 갈 수 없구먼. 그 놈이야. 에, 지겨워. 일단 알 것을 그러면 사실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카톡을 좀 좋게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뭐 잘 쓰고 있습니다.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다만 좀 멀티 디바이스만 좀 지원을 해줬으면 저는 소원이 없겠어요. 기려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 쥐리 가스유.